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신명기 2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포도원 내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2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것과 10절에는 소와 나귀를 함께 갈도록 하게 하지 말고 11절에는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구약에 그냥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포도원에 뿌리는 두 종자를 먼저 살펴보겠어요. 포도원에 포도를 뿌리되 절대로 두 종자는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무슨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는 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종자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 두 종자를 함께 섞어서 뿌리면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종자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그 다음에 소와 나귀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할 때 멍에를 메는 두 짐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와 나귀를 함께 땅을 가는 일을 시키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소와 나귀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들이 또 이 땅을 가는 일을 할 때 이것을 함께 멍에를 메게 하지 말라. 절대로 소와 나귀는 함께 멍에를 메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양털과 배실이 모길래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나. 이 세 가지는 다 어떤 걸 말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이 어떤 준비가 되어져야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두 포도 종자를 살펴보겠어요. 포도 종자를 포도원에 뿌려요. 그 포도원은 구약에 보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포도원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 포도원에 하나님이 종자를 심으신 이야기가 이사야서 5장 2절에 나와요. 이사야서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이 포도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들이라면 그 포도나무들이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나라에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건 종자를 심었기 때문이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들 택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라고 얘기한 건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택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되어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온 거지. 그 때문에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나무예요. 그 우리 안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포도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안에 백성이 되어졌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땅이 되어지고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되어져요.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떤 나라를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나라의 포도나무는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 나라도 되고 백성도 되어진 거예요. 그 백성이 있어야 그 나라가 되는 것처럼. 그럼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진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됐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영을 부어넣으심으로써 우리가 또한 그 나라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어질 수 있는 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다.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 들어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게 심으신 하나님이 또한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 심령 속에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를 뿌린 거예요. 그 종자가 성령님 거예요. 그 종자가 생명의 씨인 거예요. 그 생명의 씨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뿌려진 씨가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부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포도나무가 심겨진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땅으로 표현했다. 어떤 때는 나무로 표현했다. 어떤 때는 또 씨로 표현했다. 그런데 그 씨가 또 어떤 때는 믿음이라는 걸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씨가 뿌려진 것이고 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종자를 심은 거가 그 포도씨 예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심겨졌구나. 그런데 두 종자는 같이 심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 너희가 들포도를 내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심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뭐가 심겨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우상을 섬기는 신이 또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자가 심어진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단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그들이 그걸 용납을 한 거니까 다른 종자도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심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건데 다른 신이 그들에게 심겨지도록 그걸 받아들이고 용납함으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이런 다른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진노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신들에게 월십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서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이방신을 섬겼던 가증한 것,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던 내 심령을 하나님이 성령을 심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고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생명의 씨를 심으신 하나님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심겨졌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다른 종자가 심겨져 있다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다른 걸 받아들이냐.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또 목사들이 가증하다 여기시는 탐욕, 세상의 영광,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 주님이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한 그것을 받아들이니 두 씨가 심겨진 거예요. 두 종자가 심겨지니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맺는 열매가 무슨 열매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좋은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 오늘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심겨진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섞여버렸어.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섞인 거야. 섞여서 온전하고 순전한 것이 아닌 세상 것과 섞여버려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는다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세상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정말 장로라 그러고 권사라 그러는데 은혜가 안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교회 안 온다 그래요. 자기 욕심, 탐심 여전히 하고 있고 돈을 추구하고 있고 나가서는 행동하는 건 말이라든지 행동은 전혀 은혜가 안 돼. 차라리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하대요. 차라리 이슬람 교도들이 더 선하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대. 이게 슬픈 일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두 종자가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너희 안에 이 두 종자가 뿌려진다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송이,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긴다 그랬어요. 이 빼앗긴다는 건 누구한테 빼앗긴다는 거야? 사단에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단의 마귀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마귀가 그들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들을 끌고 다니고 그들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으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거죠. 이 가증하고 더러운 건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해져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지지어라.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의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거룩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피를 힘입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힘입을 때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그 생명이 나타날 때 그 열매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한국 번역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오리지널 버전을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다라는 말이에요. 탐심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다 우상숭배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어디서 오는 거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혹시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다른 종자, 다른 포도 종자가 뿌려진 거예요. 다른 신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음란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나의 사욕을 따라서 살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정욕을 따라 살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라고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육신의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의 것을 내 안에 탐심으로, 어떤 사욕으로, 정욕으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또 믿는다고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두 종자가 같이 심겨진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그러니 이 두 종자가 같이 있고는 절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게 이게 섞여버린 종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요새 과일들 많이 섞어서 음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뭐라면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말해요. 그 이야기가 아니야. 육체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섞여진 종자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섞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순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심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열매 맺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정말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건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누룩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주의 생명의 말씀만이 늘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야 되고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죽은 거예요. 온전히 주님만 믿고 사는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맡겨버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씨를 가진 거예요. 그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가 썩어야지만 거기서 싹이 난 것처럼 완전히 나는 믿음과 함께 죽을 때에 예수 생명이 꽃을 피우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죽지 않고 절대 예수 생명은 꽃을 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소와 나귀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소예요? 소는 밭을 갈 때 쓰임받는 게 소예요. 벼를 심기 위해서 또는 야채를 심기 위해서 그 밭을 기경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소가 상징하는 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소로 오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얼굴 가진 생물의 얘기가 나오죠. 이 네 생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신약에서는 사복음서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성막에서는 네 가지 색실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소는 순종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우리 심령을 기경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멍에를 메고 종으로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피가 우리 심령을 기경시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더럽고 가증한 모든 것들, 돌, 가시덤불,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 땅을 옥토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이 소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는 나귀를 탑니다. 그때 그 나귀가 겸손의 나귀라고 해서 한 번도 아무것도 짊어진 적이 없는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부르는 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부르고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말하고 있느냐 하면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 짐승이에요. 그렇다면 나귀는 순종의 종으로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고 주님을 짐을 우리 등에 얹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쓰임받는 자를 상징합니다. 우리 위에 타신 예수님을 모시는 자를 상징해요. 그러면 왜 소와 나귀를 똑같은 멍에를 미라고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소는 죄의 종이 되어졌던 모습이고 나귀는 순종의 종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져서 땅에서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꺾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귀의 멍에 매이면 오른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끌려다니다가 예수님이 그 멍에를 지심으로 우리 목에 맨 멍에를 꺾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귀는 멍에를 메지 않은 자유하는 종입니다. 주인의 짐을 짊어지지만
나귀는 멍에를 매지 않아요. 나귀 이렇게 멍에 맨 거 봤어요? 나귀는 귀뚜른 종과 같을 거예요. 스스로 택해서 주인을 모시는 종.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의의 사람이 되어져서 왕 중의 왕, 의의 왕으로, 샬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종. 그가 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과 의의 종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었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그 의 안에서 나는 이제 그의 의로서 사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절대 이 두 멍에는 같이 메어서 땅을 갈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을 기경을 시켜서 다 엎어버리고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더럽고 가증한 것들 다 드러내시고 아주 옥토를 만드셔서 이제는 의로 살게끔 의의 종으로 살게끔 그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의가 나의 공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늘 가면서 내 심령에 나를 주장하고 있는 나를 판단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뭐의 판단을 받고 있냐? 의의 판단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사단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판단을 받고 있느냐?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다 갚아주셨고 나는 의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 의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했기 때문에 나귀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섬기는 자.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을 모시겠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머리이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줘야 될 것이 이 소와 나귀를 절대 같이 함께 멍에를 메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양털과 배옷을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 라고 말해요. 그럼 양털과 배옷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양 그러면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양 그러면 죄에서 우리를 살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신 속죄제물 또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러면은 사망권세가 지나가도록 한 그 피인 거예요. 그 양의 털이 바로 옷을 입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배옷은 무엇이냐? 가는 배옷. 에스겔서 44장 17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에스겔서 44장 17절. 에스겔서 44장 17절 우리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을 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 들 때는 양털옷은 입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서는 양털옷을 입고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 양털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가는 배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 육체에 우리가 삶을 살 때는 육체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의 옷, 은혜의 옷, 죄사함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린 양이 되어 지셨고 속죄제물이 드셨지만 그 피를 가지고 영원히 예수님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리셨을 때는 무엇으로 들어갔어요?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의로 들어가셨어요. 거룩한 의로 들어가셨어요. 공의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공의로 판단하시는 재판관이 되어주셨고 왕 중 왕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 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가는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으로는 죄를 짊어진 제물이었지만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성전 밖에서는 양털로 된 옷을 입고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겉모습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는 겉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겉모습은 무엇이 보여져야 되냐면 양털옷을 입은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겸손의 옷이라고 말하죠. 너희가 겸손과 온유로 옷 입으라 라는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털옷은 겸손과 온유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된 자들이 입어야 하는 옷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세마포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세마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보여주는 거예요. 양면성이에요. 손바닥 겉은 어둡지만 안은 하얀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의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만 보이려면 여기에 뭐가 묻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 피가 있어야 의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서 예수님의 피만 보시는 거예요. 또 세상을 향해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은 게 보여져야 돼요. 세상에 있는 옷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옷은 같은 옷일지라도 다른 옷이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면서 이 양털옷을 입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징징징징징징 짜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이제 죄인이여 이것만 주로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문 안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내 죄를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소 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세마포를 입은 자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피를 힘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양면성의 옷을 입는 행위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 시간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는 행위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피를 힘입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그 의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이 모습을 갖는 걸 말하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의 삶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매일같은 하나님의 예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진다면 껍데기 나는 사람들이 볼 때 바로 양의 옷을 입은 자야 되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은 자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있어서는 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을 향해서는 거룩한 배옷,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이 이야기, 의의 옷을 입는다라는 이 이야기는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마포 옷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와 합해진 세례를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양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주려면 죄에 대해선 죽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피를 덧입은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죄사함을 입은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는 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양의 옷을 입은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수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어지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의의 사람이 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양털옷과 배옷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말은 껍데기로 볼 때 양털옷을 입은 자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심령은 더러워진 바로 이 가는 배실, 옷, 거룩한 옷을 입은 심령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의의 종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양털 옷을 입은 마치 믿는 자 같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는 배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바로 불법과 이 더러운 것들로 입은 이리떼다 사단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얘기는 껍데기는 하얗고 마치 깨끗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그 무덤 안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고 죽은 자의 시체가 놓여있는 것 같이 껍데기가 양털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 이리와 같은 자들은 그 심령은 사단이 주인이 되어지고 생명이 없는 죽은 자요. 하지만 겉은 마치 믿는 자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로 살고 있으면서 주의해서 분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털의 옷은 입었지만 그들이 배의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실로 짠 것을 입지 않았다는 거.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뒤섞여진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와 하나님을 향해서가 구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양면과 같이 분명히 손은 하나이지만 손의 바깥면과 앞면이 다른 것 같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입어야 될 그 옷과 하나님을 향해서 입어야 될 옷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절대로 우리 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극상품 포도나무, 종자,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씨를 우리 가운데 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른 포도원의 종자가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마귀의 멍에를 메거나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또 좌지우지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멍에를 한꺼번에 메어서도 아니 되고 세상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우리가 온전하게 어떠한 옷을 분명하게 입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이것이 나에게 온전한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지셔서 나는 그의 의를 힘입은 겸손과 온유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